오늘의 주력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풍산, 고려아연, 미구산업, 대원전선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금속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뭐 풍산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매출액 작년이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매출액 1조 1,300억 원. 그래서 이제 전 분기 대비 10%, 영업이익이 54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80% 늘어나는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구리를 다루는 신동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전방 산업이 부진하면서 매출을 이제 출하가 좀 감소를 하긴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방산 부분에서 이제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좀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작년 12월부터 구리 가격 자체가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높은 판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리오프닝이 일어난다는 점. 결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세계 최대의 구리 소비국이라는 것, 수요국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라면 구리 가격을 견조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방산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방산 부분도 올해 한 1조 원 이제 매출이 돌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무기 체계도 좀 변화가 되고 주력 판종의 수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매력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지난해 4분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제 유럽향 대구경 탄약이 이제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연간 1,000억 원 이상 이제 방산 매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리는 베이스에 깔리는 수익들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구리 가격과 이제 방산 부분의 성장으로 이제 호실적을 낼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은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1,563억으로 전분기 대비 한 24% 감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시장 기대치도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뭐 연이나 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추정치에 부합하는 이제 실적을 보였긴 한데요. 비용이 많이 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뭐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뭐 수선비라든지 금속 가격이 변동하면서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비용 통제가 안 되면서 실적이 나빠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비용 통제가 해소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좀 포인트고요. 올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올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시점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762억으로 전 분기 대비 6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메탈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메탈 가격 상승이 결국 이제 4분기보다 증가한 이익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자회사도 실적 개선이 될 텐데요. 호주에 있는 SMC 같은 경우에 지금 가동이 작년 4분기부터 중단이 돼 있었거든요. 이제 신규 설비의 커미션이 완료되고 가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작년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신규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결국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이제 신사업들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